언제와도 고요한 풍경과 잔잔한 물결이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대청호 근처 도서관에 왔습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요가매트만큼의 세상이라는 독특한 제목의 책입니다. 파란 하늘과 대청호가 보이는 녹색의 나무 밑에서 책을 펼칩니다. 바라만 봐도 힐링이 되는데요. 책 제목처럼 요가와 명상에 잠겨보고 싶은 풍경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대청호의 풍경 위로 대청댐의 육중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대청호반 길을 걸으며 오늘의 책 요가매트만큼의 세계 속에 풍덩 빠져봅니다. 나는 오늘도 매트 위에 선다. 손을 뻗고 허리를 비틀고 깊게 호흡하면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히 기쁘게 살아내고 싶다. 요가를 처음 시작할 때 극기로 되는 줄 알았다. 안간힘을 써봤지만 몸은 말한다. 아직은 무리야. 요가를 하다 보면 안 되는 건 투성이다. 내 몸뚱이인데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며 화도 치밀어 오른다. 동작도 헷갈리고 무엇보다 아프다. 숨쉬는 것도 어렵다. 요가를 할 때만큼은 잡념은 사라지고 온전히 나만의 세계로 빠져든다. 어떻게 하면 질식할 것 같은 일상에서 한가로운 순결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요가가 가르쳐준 건 그것은 이 한숨, 한숨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달여 요가를 한 끝에 비로소 어깨에 힘을 빼는 법을 알게 됐다. 어깨에 힘만 빼도 노동의 피로가 줄어든다는 게 새삼 신기하고 놀라웠다. 민망한 요가복에 애써 태어난 척도 잠시 수업이 시작되자 박자 말 안 듣는 제 몸뚱이와의 사투가 시작된다. 신은 나를 말랑말랑한 회고로 빚어놓으셨는데 나날이 마르고 건조해지더니 일이 딱딱하게 굳었나 보다. 하지만 내일의 요가로 조금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고 몸의 균형을 이루면서 제대로 늙어가고 싶다. 요가를 통해 배워야 하는 건 겸허함인지도 모른다. 결심과 의욕만으론 할 수 없다. 인내를 가지고 단계를 밟아야 한다. 주변을 쫓느라 무리해서도 안 된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도 아마 그럴 것이다. 우리는 잘해내고 싶을 때, 무언가 푹 빠져 있을 때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든다.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 때로는 다쳐가며 나파해가며 배워가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 요가처럼 맨몸으로 싸우는 게 좋다. 남다른 인맥도 현대를 압도하는 명석함도 없지만 요행을 바라지 않고 몸으로 배워가는 데는 순수한 기쁨이 있다. 요가를 하면 온몸으로 자유를 실감한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몸은 차근차근 변화하고 있던 것이다. 경쟁하는 요가는 없다. 문제는 이겨먹고 싶은 마음의 함정이다. 비교하지 않고 쫓기지 않고 온전한 나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수련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요가도 하나의 여행일지 모르겠다. 맨몸으로 떠나서 홀로 돌아오는 작은 여행. 여행은 결국 비워내기 위해 떠나는 것 같다. 언제든 떠날 수 있고 무리 없이 복귀할 수 있는 단촐한 소여행. 두 속의 요가는 가장 좋은 동행자가 아닐까? 문득 요가를 하며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닌데 잘해야 한다는 강박을 끌어안고 있었다. 무리한 목표 탓에 현재 누릴 수 있는 즐거움마저 놓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다. 즐기지 못하면 손해다. 무리해서 그 이상을 욕심내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을 완성하는 단단한 철학이다. 요가는 몸에 나쁜 공간인 허약하거나 경직된 부분을 발견해 해소하는 것이 먼저이다.
누구나 힐링을 찾아 요가를 시작한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무진장 아프고 몸뚱이는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 잘못된 습관과 성급함과 우방 같은 못난 모습들을 요가를 통해 알게 된다. 인정하고 버리고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요가를 통해 배운 삶의 지혜다. 타인의 삶에 관심을 끊자. 요가를 하며 남들의 행복 운운하기 전에 내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찬찬히 관찰해보기로 했다. 내게 필요한 건 지질이 공상받고 꾸지고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도 실속을 챙기듯 행복한 순간들을 아람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제 시간을 포기하면서 자기 인생을 산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의 나를 붙들자. 그것이 바로 나로 살아가는 인생일 테니까.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별 수 없이 부족한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지금의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가 삶의 전망을 크게 바꾼다. 용기는 어디서 오나요? 심상정의 북 콘서트에서 관객이 물었다. 용기는 자기 확신에서 와요. 라며 답변해 주었다. 요즘은 뭐든지 내 탓으로 돌리죠. 자기 해체되기 일쑤인 것입니다. 이리저리 부족하고 그러니 용기를 내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자기 해체시키는 이 사회에서 내 탓만 하며 언제까지 쫄고 있을 거야. 내가 마주한 세상의 부조리와 위선에 맞서 더 의연해질 테다. 요가에서 포즈는 왜 생긴 건가요? 그저 앉아서 명상하는 것으로는 마음의 폭주를 멈추기 어렵기 때문이죠. 손에 잡히지 않는 마음 대신 몸의 실감을 통해 더 쉽게 자신과 마주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